세계 각국의 다양한 사건들을 모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. 자, 첫 번째로 가볼 나라는 칠레입니다. 칠레 중부 지역을 강타한 산불로 인해 사망자 수가 지금 100여 명이 넘어섰고요. 실종자도 지금 수백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, 자, 이 그야말로 이 불지옥을 방불케 하는 상황인데, 이 불길 속으로 그런데도 뛰어든 사람들이 있다고요. 네, 목숨을 걸고 화마와 싸우는 영웅들이 있었습니다. 그때 긴박한 상황이 영상으로 준비가 돼 있는데요. 시뻘건 불길 사이로 출동하는 사람들, 바로 칠레의 소방관들이었습니다. 도로 양옆으로 불길이 치솟고 있고요. 앞은 아예 보이지도 않습니다. 불이 정말 소방차를 집어삼킬 듯한 그런 기세인데, 이 불에 타서 쓰러진 장애물들도 많아서 소방관들이 조심하라고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. 또 버스에 갇힌 사람들은 또 목숨 건 탈출을 하기도 했는데요. 공포감에 여기저기서 비명이 들리기도 했습니다. 이 칠레 소방관들은 소방 장비에 의지해서 화재 현장에 직접 뛰어들었는데, 이 보시는 것처럼 소방 호스 하나로 저 거대한 불길을 맞서고 있습니다. 이 모습이 SNS를 통해서 공개가 되자 감동받은 전 세계 사람들이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. 자,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 소방관님들이 보면 이 몸을 사리지 않고 저렇게 화마와 싸우는 모습을 보면 정말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. 부상 없이 소방 임무 잘 완수하시기를 바랍니다.